복잡했다는 분도 있으시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살짝 울컥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음악이 시작했고 음악이 시작하자마자 그냥 계속 입꼬리가 안 내려가고 진짜 이빨만 이렇게 빙빙 웃고 있었어요. 저는 그냥 막방이었잖아요. 그래가지고 진짜 더 많이 긴장했던 것 같은데요. 근데 오늘 환호 소리가 진짜 너무 커서 어깨가 한 이 정도 많이 올라갔고 자신감 완전히 충분 차가지고요.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켈리랑 오늘 눈 마주치면서 그 댄스를 했는데요. 아마 제가 뒷모습, 초등학교 핸드발 때 뒷모습 볼때 이제 켈리랑 눈 마주치면서 얘기했는데 되게 춤췄는데 그게 너무 힘받고 힐링이었던 것 같아요. 민씨? 지금요 사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너무 잘 맞는데 바쁩니다. 굉장히 바빠요 지금. 기지거리에요. 제가 한번 저도 포토타임 살짝 이제 가져볼 건데요. 저 밈을 잘 몰라가지고 이것도 잘 모르다가 최근에 켈리랑 유정 찍은 거 알았어요. 너무 진짜 토끼 같은 삐니 진짜 토끼가 되는 인사거든요. 진짜 토끼 같아요. 이걸 장착한 순간 진짜 토끼가 되는 거 아니에요? 지금 이 엄청난 이 데드빌러 삐 때문에 이 소중한 머리띠를 어떻게 써야 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. 저 이거 걸리거든요. 어떡하지? 이거 어떡하죠? 귀여운데요? 진짜 토끼가 됐어요. 와 이거 디테일 장난 아니에요? 지금 그 배드빌런 그 핀트까지 다 오! 대박 형. 저희가 처음 프로파인드를 할 때만 해도 진짜 막 어색해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랬는데 벌써 3주차가 끝난 이번 활동에서는 마지막 팬사인회잖아요. 그래서 뭔가 몽글몽글하네요. 실감이 안 나서 막 슬프고 솔직히 그러진 않고 실감이 아예 안 나요. 그 슬픈 지경까지도 안 갔어요 지금. 그래서 그냥 마음이 이상한 것 같아. 뭔가 몽글몽글. 오늘 아마 밤에 늦게 잘 것 같아요. 편지도 다 읽어보고 저희 무대도 일단 좀 엄청 돌려볼 것 같거든요. 어때요 멤버들은? 맞아요. 진짜 하나씩 다 보고 그리고 오늘 무대랑 이제 저희 데뷔였던 엔카운트다운 무대까지 보면 진짜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걸 느낄 것 같고 또 진짜 새로운 뭉클한 느낌 많이 들 것 같아요.
날씨 너무너무 덥죠, 여러분. 어떡해. 여기 지금 너무 더운 거 같아요. 근데 저희만 더운 거. 이거 윤서 언니가 얘기했을 줄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수아챈마이걸 여기 부분에서 이제 처음으로 언니랑 저랑 눈이 마주쳐서 엄청 웃었어요. 맞아요. 그래서 라리라리라 때 제가 원래 살짝 조금 웃었거든요. 근데 더 웃었던 것 같아요. 오늘 완전 행복하게 웃었어요. 진짜 하면서 관계가 점점 이렇게 진짜 행복했어요. 그래서 오늘 뭔가 분기가 이럴 때 웃음을 사실 좀 멋있게 마무리하고 싶었거든요. 아, 근데 맞아요. 자꾸 관대가 안 들어가요. 시크하게 파티를 하고 싶었는데 심지어 이렇게 맥기를 여기는 조금 로우한 톤이잖아요. 그래서 막 분위기 잡고 이렇게 멋있게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이빨이 돼서 까꿍하더라고요. 그러면 클로이 언니는 오늘 막방 어땠었나요?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. 네. 클로이는요, 일단 어제는 너무너무 슬펐는데 오늘은 또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. 왜냐면요, 뭔가 어제는 울컥한 느낌이 더 컸는데 뭔가 어제는 되게 울컥했어요. 열심히 하는 멤버들을 보면서 추니까 되게 진짜 배드민턴 너무 멋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다 같이 에너지가 똘똘 뭉쳐서 저희 제가 다 느껴지는 거예요. 에너지가 이 말을 하는 울컥해요 저는. 그리고 또 저는 S랍니다. MBTI S 몸매가 S 같은. 아니 티버예요. 아니요 티버예요. 이게 무슨 말이에요? 죄송해요. 어쨌든 티버 S인 것 같은데. 어쨌든 S인데 그래서 저의 에너지가 너무 잘 느껴지는 거예요. 그 파트 왜냐면 항상 그 제 파트에 원으로 둘러싸여서 추는데 거기서 에너지가 이렇게 확 모여서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. 끝! 좋았습니다. 모두 소감을 말했나요? 그러면 우리 분위기도 한 번만. 저는 계속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3주가 이렇게 빨리 지나는 게 처음이거든요. 근데 이 3주 동안 계속 했던 것도 뭔가 처음인 것 같아서 진짜 앞으로의 활동도 더 기대되고 그리고 정말 잊지 못할 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추억들을 저희가 만들어주셔서 저희 멤버들한테도 그리고 팬분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예. 인사 인사? 인사? 인사 아까 얘기해가지고 혹시 말씀 안 해주신 엠마 언니 어떠세요? 네. 그럼 제가 가보겠습니다. 뭔가 되게 첫 주랑 셋째 주 이렇게 3주째 되게 많이 다른 느낌이 다른 거 같아요 지금 굉장히.
첫 주에는 뭔가 되게 많이 긴장하고 하고 싶었던 것도 다 못하고 매 무대가 아쉬움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뭔가 좀 더 즐길 수 있는 느낌?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 함께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멋있게 끝내고 싶었지만 미소가 안 내려와가지고 계속 웃으면서 했었던 것 같은데 다음 활동도 저희 멤버들이랑 다 같이 진짜 이렇게 웃으면서 즐겁게 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. 그래서 즐겁게 한번 잘 활동하겠습니다. 저희 그래도 이제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으니까 오늘 막방이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함께 오래오래 같이 합시다. 멋있고 즐겁게 멋있고 즐겁게 전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. 그럼 조금 자유롭게 한번 네. 움직여볼게요. 그 오랜만에 돌아온 점메츠 타임. 저녁 식사를 하셨는지요? 아니요. 아직이에요? 오. 그러면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? 시원한 거? 네. 냉면? 오늘은 완전 떡볶이예요. 저는 완전 떡볶이 육회 요리. 그리고 떡볶이 먹고 아이스크림. 육회 너무 좋네요. 육회 너무 좋아요. 그 노른자 풀어가지고 네, 얘랑 같이 넣어야 되는 거. 역시 김, 새싹도 같이 네, 그 무순이죠. 네, 어린 새싹이 김 네. 아세요? 김? 아 알죠. 김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세요? 완전 알죠. 지금 잘 안 되니까 조금 뺀서 얘기해볼게요. 또 다른 이제 우주복을 했다고 또 다른 헤드폰을 장착을 했네요. 저희 한번 막방이니까 다 같이 한번 포즈를 같이 사진 좀 많이 찍어볼까요? 어때요? 자, let's go, let's go. 저희 이 의상을 지금 나가면은 너무너무 귀여울 거거든요. 지금 가려져 있는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